장민수님, 오늘은 연중 제8주일 3월 4일 월요일 평일 미사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 힘들게 재산을 모은 사람들, 이거 재산 내놓기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은 오히려 재산을 내놓을 때 더 홀가분함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홍콩의 리 가성 중화권 최고의 갑분은 사회를 위해서 자신이 벌은 돈 14억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말 갑부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갑부들도 저도 많이 사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그러듯이 부자라는 것은 그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국가로부터, 세계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필요가 있죠. 미국이나 유럽은 갑부들이 대개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다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장학금 이렇게 도와주고는 있죠. 특히 미국이 이 기부가 참 잘 이루어지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빌 게이츠는 600억 달러를 기증을 하죠. 또 워렌 버핏은 300억 달러를 기증하죠. 이게 뭐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돈이라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워렌 버핏은 자기 재산의 85%, 이게 370억 달러를 5개 자선단체, 아예 자기가 5 아들들이 하는 자선단체도 있는데
아예 자기가 하지 않는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세계 두 번째 부자가 가장 많은 돈을 내놓기도 하죠. 자신의 그 세 자녀와 세상을 떠난 아내가 만든 단체가 4개 있는데 거기에는 60억 달러만 기부하고 친구인 빌 게이츠에게는 310억 달러를 기증했죠. 자선단체가 클수록 더욱더 세계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기증을 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보지만은 거기까지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에이즈 약도 대주고 아이들 불치병 퇴치 치료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복음과 같은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또 기부자 중에 가장 유명한 기부자는 록펠러죠. 저도 그 재단에 미국에서 직접 갔다 와보기도 했습니다.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돼요. 43세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되지만은 53살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5살에 불치병이 걸려갖고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후 검진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데 병원 거기 로비에 액자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글귀를 읽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이 노펠러는 자기는 얼마든지 줄 수 있었는데 끌어모으기만 했던 거죠. 그 많은 석유를 팔아서 그 많은 돈을 끌어모으기만 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눈물이 나고 선한 내가 이제 정말 주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1년 동안 내가 모은 걸 주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막 이러는데 병원비로 시끄러운 소리가 돼서 보니까 입원비로 다투고 있었어요. 병원 측에서는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제발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죠. 록펠러는 돈이 부족한 그 소녀를 바로 비서를 시켜서 입원시키게 하고 아무도 돈 지불하는지를 모르게 합니다. 얼마 후 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록펠러는 얼마나 이렇게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지 행복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노펠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을 하죠. 나눔의 삶을 결심을 하고 병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록펠러는 55살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98살, 100살을 2살 남겨두기까지 온갖 나누는 일에 힘을 쓰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지금은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라는 걸 설립을 해갖고 지금도 그의 재산을 나누고 있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전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자들이 전 재산을 나눠줘도 먹고 살 거는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먹고 사는 거에 더 필요 없는 거를 갖고 있고 그거를 불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힘든 거지 지금 뭐 갑부들이 가지고 있는 걸 직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이 내놓는 사회라면은 우리나라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에서 생산하는 모든 거는 지금 이 80억 명 정도 되는 지구인이 패블리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생기고 또 돈으로 갑질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또 우리 착한 교우들, 내가 있는 거 이거 다 내놔야 되는가? 아, 그렇게 하시지는 말고, 내가 어디다가 어떻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봉헌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은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3만 달러가 넘어서는 사회니까 조금 더 어려운 이웃들을, 좀 부족한, 인간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돕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어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진공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